안녕하세요. 버프커 TV입니다. 오늘은 무타공으로 선풍 수조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오버플로우 파이프를 만들 거예요. 오버플로우 만드는 파이프 규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요 T 제품은 PVC 40A 규격이고요. T가 4개가 필요하고 이거는 40A 파이프를 7cm로 5개를 잘라놨어요. 5개 잘라놨고, 요거는 40A 파이프 24cm로 2개 잘라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는 40A 엘보 2개, 90 엘보 2개가 있고요. 요거는 40A 캡 2개입니다. 요 제품은 20A 규격이에요. 20A 규격 엘보 2개하고 90 엘보. 그 다음에 20A 규격 파이프 53cm하고 53cm 2개하고 11cm 1개를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요 끝은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줬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사선, 죽창 뭐 끝에 날카롭게 자르듯이 이렇게 45도로 잘라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5도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런 모양은 아마 외국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오버플로우 입수구에 이물질이나 유막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는 핸드 글라인더로 이렇게 한땀한땀다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게 사실 되게 귀찮은 작업이기도 하고, 좀, 잘 이렇게 안 나와요. 요거를 그냥, 없이 사용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T에 요 7cm짜리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요 T를 또 여기 일자로 꽉 물려주면 요 부분이 유격이 없게 딱 조립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유격이 없게 조립이 됐죠. 아, 요거 하실 때 중요한 건 본드치를 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지금 요 보이시는 PVC 본드치를 하시고 조립을 하셔야 나중에 대형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립 방법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꽉 끼워서 하긴 하는데 요 상태로 하시면은 뭐 초반에는 잘 돌아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떨어져서 큰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 PVC 본드로 칠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다도 T를 연결해 줄 거예요. 요 7cm짜리 잘라놓은 걸로. 이렇게 해서 요 T를 90도로 하셔도 되고, 요 방향은 나중에 요그 어항에 들어갈 때요 방향이 이렇게 되냐 아니면은 요렇게 해서 이 어항 자리를 좀 적게 차지하냐 많이 차지하냐 그 차이긴 한데 저는 좀 적게 차지하기 위해서 얘를 좀 90도로 꺾어줄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요로 나 바깥에 요쪽으로 나가게 요렇게끔 90도로 꺾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유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 24cm 파이프를 맨 마지막에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캡으로 막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이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출수구 쪽 24cm 파이프를 끼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티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꽂아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감을 캡으로 해줄 거예요. 7cm짜리 끼우시고요. 또 유격 없이
꽉 끼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가 거의 똑같이 돼요. 요 정도로 사이즈로 거의 똑같이 되고. 네, 맞췄네요. 자, 그 다음에 입수구 쪽 오버플로우 입수구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요 7cm짜리 끼워주시고, 자, 요거 만든 거 입수구 끼워줍니다. 90도. 그러면 얘도 유격 없이 끼워지거든요. 자, 그리고 출수구 쪽 물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얘를 달아줄 거예요. 요것도 7cm짜리 끼우시고 90도 꺾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입수구와 출수구의 방향이 내가 어항에 끼우는 요 위치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 요 상태는 만약에 어항 안에다가 이렇게 격벽이 있고요, 이 입수구를 이 안쪽으로 넣는다면 이 출수구를 이 뒤쪽으로 빼셔도 돼요. 이렇게 요거는 미리 조립하시기 전에 어항에 어떻게 넣을지에 따라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뭐 이 옆으로 빼도 되겠죠. 옆으로 빼도 되고 얘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일단 내 어항에다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이 모양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항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 어항 유리면이면 어항 안쪽으로 여기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밑에 하단 솜프로 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사이펀 역할을 하는 파이프를 조립을 해볼게요. 요 20A 엘보 두 개에 요 11cm짜리 가운데다 끼워줍니다. 90도로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요 53cm짜리 20A 파이프 이 단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바깥쪽 안쪽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안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안쪽으로. 제가 이 20A 파이프를 1m를 주문했는데 이게 모자라서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이 회색 이거를 제가 좀 모양은 안 이쁘지만 이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는 20A 파이프는 1m씩 주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2m를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사이펀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 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작동시킬 때는 요게 수조면 이 안에 물을 푹 담굽니다. 얘를 담그고 얘도 물이 다 들어가게 푹 담궈서 물 속에서 얘를 조립을 해주시고, 그럼 이 안에 지금 물이 다 들어가 있겠죠? 요 끝에를 막은 상태에서 어항에다가 끼워주고 얘를 빼시면 물이 이 안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 원리는 물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큰 배관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 요 밑에서 지금 보시는 요 사이펀 역할을 하는 파이프, 요 20A 요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이 차서 들어와서 요로 내려간 다음에 이리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역류해서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 그런 원리예요. 요 안에는 항상 사이펀 그 물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지 요 오버플로우가 정상 작동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요 규격은 40A에 이 안에 사이퍼는 20A 규격이에요. 요게 한 4자 수조, 한 210리터 정도 되는 4자 수조. 그러니까 1200에 450, 450 정도에 쓰면 딱 알맞는 고 사이즈고, 만약에 4자 뭐 광폭 이상, 5자나 6자 고 이상 쓰시는 것들은 요거를 두 개를 만들어서 좌우로 놓고 쓰시든가, 아니면 요 제품을 좀 더 큰 사이즈로 50A, 60A 이상으로 쓰시는데 아마 보기가 되게 안 좋을 거예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거를 두 개를 한쪽 좌우로 두 개를 놓고 쓰셔서 하단 선풍에 같이 물이 내려오게 그렇게 병렬로 쓰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거를 두 개로 이렇게 트윈으로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쓰는 방법은 딱 요 4자 수조에 맞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것만 지금 알려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요 바깥 사이즈와 이 안 사이즈 사이펀의 규격이 2배 이상이 돼야 돼요. 이 외경 사이즈가. 얘가 지금 20A 사이즈니까 한 26cm? 아, 26mm 정도 돼요. 요 외경 사이즈가. 그리고 요 40A가 외경이 48cm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되는 비례로 쓰셔야지 요게 사이펀이 아마 잘 작동이 될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도 뭐 유속이 좀 느리거나 그렇게 하겠죠. 오늘은 요 무타공으로 하단 선풍에 물을 내려줄 수 있는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 수조 거리부터 여기까지 한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45cm 정도 되는 수조에 쓰시면 딱 알맞는 사이즈고, 지금 요 오버플로우 요 높이하고 요 어항 높이가 한 8cm 정도 됩니다. 8cm, 그러니까 물이 한 8cm 정도 높이가 되는데, 저는 물 높이를 한 최대 5cm 정도 위에다가 놓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좀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제가 원하는 5cm 정도 수위를 맞출 수가 있고요. 만약에 더 타이트하게 쓰신다 그러면 얘를 깎지 않고 그냥 쓰셔도 돼요. 요거하고 요게 사이즈가 거의 한 3c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즈로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더 밑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얘를 좀 밑으로 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 안에 중간에 파이프를 좀 더 대서 밑으로 더 내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위를 한 10cm 이상 내리고 싶다 할 때는 여기다가 파이프를 넣고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 사이즈는 높이 45cm 정도 되는 1200 수조 이상에서 사용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오버플로우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추후 이제 선푸조를 만들 건데, 그때 한번 다시 이 설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프코 TV였습니다.